개, 두 개. 파 왜? 예, 군사 쪽이 다 안 돼 있네 개발이. 400포인트. 돈 얻어 900원 쌓였어. 와우, 돈 많다. 배 어디 갔지? 겔리, 바크, 바크, 알레포. 아, 이겼어요? 와, 다행이네. 오늘 졌으면 거의 희망이 없는데? 됐고. 표가 어떻게 됐으려나? 우리 표가 잘 안 되네요. 아홉 표? 페르시아 블록. 슬레벨 클랜 많이 맞아 놨으니까. 아, 베니스한테 한번 뺏어볼까? 아씨, 이놈들 언젠 패야 되는데, 페르시아도. 저 베니스도. 저 세르비아 전쟁 선포, 니스 지역 점령으로. 아, 포병을 만들어달라고 그랬나? 아, 인력이 없어, 어차피. 안 돼, 안 돼. 가자, 가자. 고고고고. 가가가. 어씨, 인력 없어. 바닥이야. 지휘관 하나 뽑아주고. 열망 좀 다시 볼까요? 95.9% 줄었습니다. 네. 예, 줄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 요거 내가 발란을 잡아줘야겠네. 아, 마음의 휘정 끝났다. 때려면 지금 때려야 되는데. 나 진짜. 우선 요거 발란 내가 막아주고. 요거 받고 생각을 해보자. 먹고요, 올라가고요. 롯데가 끝내기로 잘 이기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국가불안전주 할아버지! 또 나오셨네. 내가 좋아하는 할아버지. 못 들어가고. 또 만들었고. 디시전. 필요 없고. 콜토 하면 누가 할 수 있죠? 폴란드? 아니야, 폴란드 할 필요 없어. 내가 이겼어, 이건. 연력 없어. 연력 바닥이야. 또 만들었고. 해안가인데 왜 한 번에 안 바뀌지? 이상한데? 한국 어디가 뒤 뭔가 보다. 41. 이건 내가 한번 협상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하나 이겼을걸요? 하나 이기고 있던데? 아, 머리 가려. 머리를 안 감아서. 물론 아침에는 감았어. 아침에 감았는데 일하고 와서 안 감아서 모자를 쓰고 합니다, 지금. 네, 머리 가렵네요. 흥정은 찍지 말고. 상인의 결함. 중상주의. 헝가리가 또 숟가락 하는데? 보스니아의 전쟁선포. 하지만 내가 다 공성해놨다는 거. 52. 77. 아, 공조하자 많이 없네, 그래도, 그나마. 오케이. 전 대기. 서서 대기. 7. 여긴 전혀 안 걸렸나 본데? 걸렸는데. 왜 안 도와주지? 죽을 텐데. 오케이. 하나가 되게 그 OTP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게임에서도 못하겠어요. 게임에서도 꼴찌야. 큰일 났어. 어떡하지?
98. 외교 93 들어가고 행정 197. 네. 그게 비싸진 않죠. 유럽 땅인데도 비싸진 않죠. 코비용 검사 많이 들어가 가지고 코소보 다 먹읍시다. 이렇게 먹을까? 아, 이렇게 먹어야겠다. 다 먹어버리자. 왜냐면 지금 인력 변동치를 좀 올려야 돼가지고 우리 땅을 좀 먹어야 돼요. 전피가 없죠. 이거 보세요. 좋죠? 이게 다 그것 때문에 그래. 신앙에서 오자. 좀 없애고. 아, 이제는 큰일 났는데. 인력이 없어서. 그니까 내가 이게 병력을 좀 많이 뽑을 때 좀 그렇다 했어. 이게, 어? 이게 인력이 상한다고. 인력 있는 병력이 많을수록 상한다고. 금방 없어진다. 싸울 때마다. 일단 용병으로 채웠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없애긴도 그렇고. 돈이 154. 맘누기가 우리 용병 연대보다 적겠죠? 맘누크. 예, 적으니까 그냥 용병으로만 싸워야겠는데? 어쩔 수가 없다. 전부 명분은 많으니까. 카이로 지역 점령 명분으로 가자. 인력 있는 병력을 좀 쉬고 있다가 그 포나 좀 해야겠습니다. 나 볼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잘 생각해서 얘기를 해요. 예. 이상한 사람 얘기하지 말고. 전제세금 증서 한번 더 하고. 협박하던 건 아니고 생각 잘 해야 돼. 용병 22개 뽑을 수 있는데 10개만 뽑을까요? 왜 안 뽑히죠? 이게 부대장차 넘어가면 안 뽑히나 본데? 10개. 뭐 이상한 걸 검색하라고? 로이 룰스? 로이란 사람인가? 로이란 사람이 비슷하다고? 외국 사람이 많지, 나 닮은 사람은? 여태까지 난 태어나고 외국 사람 닮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뭔가 좀 캠과 실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지드. 나지드 맘누크랑 하라나? 어디야? 여기. 장군 뽑을 수 있지. 하나 더. 장군은 나쁘지 않네. 네, 시간 날 때 한번 볼게요. 이상한 사람은 아니죠? 또 어딜 때려야 하지? 투니스 쪽의 클레임. 해안가니까 만들 수가 없네요. 여기 아까 만들어 갔지. 근데 아직 안 만들었고. 카라 하나 만들까? 카라 하나 만들죠. 낮에도 갈 수 있나? 오케이. 빨리 인력을 채웁시다. 2600만 더 채우면 되고 매달 510이면 나쁘지 않죠?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부대한계체가 넘어갔는데. 예, 좋아요. 이제 행정이 좋은 게
이거 올려주거든. 고령가는 용병 25%. 이게 아주 꿀이에요. 만약에 용병을 100개 쓸 수 있으면 125개 쓸 수 있는 거야. 코 바뀌었어요. 알겠습니다. 싸죠? 싼 값에 팍팍 박죠. 선행, 선! 행정이 좋다. 선행정이 정답인 것 같아. 선 종교보다는. 네. 어차피 초반에 종교 있어봤자 이렇게 빨리 확장을 못 하거든요. 선행정으로 해서 차라리 확실하게 받고 가는 게 코어를. 싼 값에. 다 안정적인 것 같아. 여러분들 선행정 찍으세요. 프랑스 31세. 프랑스 31세. 필리페. 필리페 7세. 안 되겠지? 이런 건, 예. 불경을 외우면서 반야심경을 외워야 되겠다. 너무 물심을 가지면 안 돼. 마하바냐밀다. 옛날에 불교 갔을 때 조금 들은 기억이 나는데. 반야심경. 어? 헝가리가 여기 다 먹었다. 씨. 합스부르크. 아 이거 좀 그런데. 합스부르크랑 같은 왕조야. 그러면 우리 정답은 하나야. 프랑스 폴리투 같이 해서 헝가리 오스트리아 패는 거. 그거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같이 패서 저번처럼 올라가서 빈 먹는 거.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헝가리 따로 패야 좋은데. 코 만들었고. 코 다 만들었죠. 네, 좋아요. 아이디어 찍은 다음 행정 올리고. 연간 이자는 안 올려도 되고. 통행권 거절. 31세. 인력 다 찼죠. 좋아요. 무서울 것이다. 우리 대병력이 앞에 있으니까. 보호판계 22 정도. 포병을 한 하나씩만 추가하자. 공속용으로. 잡고 올라가봐.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세계정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여러분이 그냥 세이브 로드만 한다면은, 첫인이라도 세이브 로드 노가다 한다면은, 이런 상속 타이밍에 상속만 잘 받게 하면은 언젠가 될 거 아니야? 세계정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상속 받을 때까지 로드하면 되잖아요. 타이밍만 딱 잡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나는. 리얼로 하지만. 프레시아 관계에선 헝가리 쪽의 클레임. 리카? 돈즈크라지? 돈즈크라지. 땅 뺏으면 줄까 얘들이? 자, 쓸만한 이탈리아 기술자. 군사 포인트. 패잔이 나왔는데? 은하영웅전설에 있는 데가 패잔 아닙니까? 패잔? 은영전의 그 상인 상업으로 먹고 사는 행성이 있는데 패잔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이름도 1년 얻어 6천. 금방 차죠? 포병 한 개씩만 추가할게. 네, 패잔 맞죠? 어디서 들어봤나 했어, 지금 나올 때. 네, 패잔 자치령. 흑막이었죠, 걔들이. 지구 교도들과 같이 흑막을 했었죠. 프랑스, 32세.
아유, 왜 돌아가? 5,000개. 100퍼. 91퍼까지 줄었습니다, 이벤트. 잡고 내려가고. 잡고. 용병이 좋다. 이게 신버전은 이게 안 돼. 돈이 없어서. 신버전은 이게 용병질이 안 돼요. 용병질이 안 돼. 부패도 때문에. 넘나 싫은 것. 자, 59퍼. 잠깐, 먹는다면은. 트니스 뚫고. 해안가 먹고. 마쿠디아 붙이고. 딱 좋다. 아주 아름답네. 93퍼. 좋습니다. 이건 누구야? 또 전쟁이 두 개 걸려있나 보네요? 예, 네, 마쿠리아한테. 나 여기 먹어야지. 테오도르 휴전 끝. 네, 은영전의 제국 쪽이 독일 지명이 많죠. 은영전에는 제국이 거의 독일 배경인 것 같아. 전함 이름도 독일 그쪽에서 많이 따왔어. 아, 우리의 복원력을 떨쳐라.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번역이? 복원력을 떨치는 게 뭐야? 이 번역이 좀 이상한 게 있긴 해. 복원력을 떨쳐? 내가 말하고도 지금 이상하잖아, 번역이. 아, 프랑스 나왔네, 후계자. 마하바냐 색즉시공 공즉지색 주디야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대종 71퍼 물심을 버리거라. 공수래 공수거야, 공수래 공수거. 87. 조금만 더 패면은 되겠네요. 조금만 더 패면 1년 얻어 11,000까지는 채웠습니다. 불안정성. 반란도 없고. 안녕도 2대니까 반란이 없네. 아주 판타스틱 합니다, 지금, 현재. 으흠. 하나만 더, 예, 물심을 버리고 하나 덜 먹, 아, 그럼 안 되지. 마쿠리아 붙여야 되니까. 어? 아니, 아니, 이거 마쿠리아가 딱 먹고 있으니까 여기 먹겠죠? 얘들이 여기 먹을 거야. 그래. 물심을 버리고,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먹자. 점피도 없고, 필요하지가 않잖아. 조금씩 먹으니까. 역시 불교에 귀의하니까 게임이 아주 잘 되네요. 있어. 언제 한번 불교 플레이 한번 하자. 불교로 좀 할 만한 나라가 있을까요? 티벳 같은 걸로 한번 불심으로 대동단결 한번 해보자.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전 세계를 불심으로 대동단결 하는 거지. 트니스 쪽의 클레임.
하나 불러오고 카라가 곧 끝나고요. 패전에 클레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아 카라에 하나, 아니 패전에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카라 나중에 클레 있을 거예요. 없나? 없나? 있지 있지. 재정병 명분 있지. 재정병 명분으로 때리면 됩니다. 자 용병을 더 뽑기엔 좀 그렇고 1100원 지방 귀족의 도전. 귀족 조세 깔고 베이 로얄티 올리자. 12,000명. 어우 페르시아 왕이 세다. 장군이 루페 알리 달완드. 요거는 시르반 민족주의자. 네 티벳도 있고 대월도 있고 이걸 위그르도 아 티 대월도 불교예요. 그래요? 모스크바 우즈베키 전쟁 선포. 모스크바가 착실히 커 나가고 있네. 잘 크고 있구나. 전례 개혁. 정통성 필요 없지. 권이 없다. 반란도 없고. 1494년. 하나 뜯을 수 있는데 하나 뜯을까? 땅을? 헝가리 한번 뜯어볼까? 아 카라 끝났어요. 클레임즈 만들고 조지아도 끝났고 성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해놓는 게 좋아요. 어차피 종교 찍을 거기 때문에 언젠간 돼요. 근데 이제 반란도가 좀 올라가는 게 장군 죽었다. 시비 얻었고 튀니스는 우리가 전쟁으로 먹으면 되고 헝가리를 한번 뜯어보자. 강대한 우리 오스만 제국인데 땅을 안 줄까 설마? 던지크라지. 어? 클레임 없어? 있잖아. 수도인가? 아닌데? 아 안 주네. 씨. 어 이것도 안 되겠는데? 잠깐만. 만약 니들 내가 때리면 폴란드는 오고 프랑스는 안 오고 평화 조약 중임. 언제 한번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너 한번 때린다 내가. 자 칼 하나 먼저 때릴게요.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국가를 먼저 먹도록 합시다. 나중에 좀 센 애랑 싸우더라도. 타브리즈 핫사가 또 들어오는데? 여기 먹고 이리 내려가면 되니까 핫사도 이번 타임에 먹으면 되겠다. 타브리즈 병력도 이쪽으로 좀 보내고 조지아 쪽으로 보내야겠다. 조지아 배 들어맞고 페르시아 관계 개선, 모스크바 관계 개선. 코어 만들었고요. 마지막 남은 코어고 팀으로 쪼개져. 반란 때문에 역시 내가 한 방을 쳐가지고 맛이 많이 갔네. 페르시아 민족. 근데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씨. 그럼 북녀면 엄청 올라가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코어 만들었고 이것도 페르시아 민족주의자잖아. 민족주의자
아, 페르시아를 못 쓰겠는데? 자꾸 이게 발렌도 올라가서? 열망이 올라가서 못 쓰겠네요. 한번 독립 전쟁 한번 이기면 되니까. 네. 독립 전쟁 한번 이기면 되니까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좀 못 써먹는 게 좀 아깝긴 한데, 뭐 어떡하겠어? 뭐 어떡하겠어? 하늘의 뜻이죠, 천명이죠. 됐고. 조지아는 내가 좀 더러워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조지아 한 3개 정도 먹고, 바깥쪽은 아크한테 쭉 먹여주는 걸로. 전쟁 세금 징수 내가 해놨나요? 네, 한번 봐봅시다. 26%. 어? 신놈이 또? 신놈이 또? 그럼 여자란 얘긴가? 어떻게 뺏겼지? 섭정. 조세프인데 여잔가 보다, 이름이. 군 분열, 공성 능력. 아니, 군 분열 했는데 공성 능력이 왜 올라가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낙선 했다고. 잘 낙선 잘 안 하는데 이 정도면 왜 낙선했지? 이베리안 웨딩. 네, 아라고 나폴리 동군 연합했습니다. 이베리안 웨딩. 잘 됐어. 이거 카라 협상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군사는 찍고요. 팔테크 찍고, 조지아 바깥쪽을 내가 먹고, 168 코 돌려주기, 페르시아에게 2개 돌려주고, 내가 여기 먹고, 하스다 공성되면 하스다 이렇게 먹으면 되겠지? 끝. 누구지? 왔어. 인력이 3000. 시르바나 아니고. 아, 아. 일단 어떻게 주자고? 자, 요거 화사만 우선 협상을 해보고요. 화사까지만 협상을 해보고. 공성을 우선 해놔야지 점수가 돼서. 94% 페르시아 민족주의자. 이건 뭐야? 타바레스타 민족주의자. 이렇게 먹으면은 안 되네, 점수가. 따로 먹을 수 있나요? 따로 먹으면 좀 더 먹을 수 있어요. 요거 하나 빼고. 요렇게 우선 협상하고요. 자치도 올리고. 점.